사실 대화라는 게 잘 이어가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경청만 잘해도 진짜 그치. 잘 이어갈 잘 들어주면 수 있거든요. 잘 들어주면 사람들은 대부분 결국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누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 자체를 다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먼저 내가 그걸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다가가 보는 거, 그리고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그 얘기를 좀 들어주는 거.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신과 의사 양재형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네, 이제 봄이 왔어요. 네, 와버렸어요. 아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고. 왜 이렇게 빠르죠? 어쨌든 뭐 이렇게 봄이 오면은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만남들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새 학기. 네, 보통 새 직장. 뭐 이직도 하시거나 취업도 하시고 또 봄바람 살랑살랑 오면서 소개팅도 좀 하시고. 아, 미팅 소개팅 이런 거 봄에 많이들 하시죠 또. 지금 마인드 카페에서 하는 키워드가 3월이 만남이라면서요. 그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마인드 포스트잇을 많이들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인드 카페 포스트잇 기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마인드 카페 앱이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포스트잇이란 탭이 있습니다. 탭 누르고 들어오시면 주기적으로 주제에 맞게 많은 분들이 포스트잇 메모를 달아주시면서 의견을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다들 본인들의 경험이나 팁 등을 공유하시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만남은 되게 설레는 그 어떤 순간이기도 한데 좀 긴장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설렘과 긴장 그 사이 어디쯤. 그래서 이런 어떤 봄이 오고 새로운 무언가 만남이 시작되는 거를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사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새 학기가 너무 싫어요. 저는 진짜 낯을 많이 가립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갈 때마다 1학기 정도는 늘 혼자 다닌 것 같아요.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제가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다가와주지도 않아요. 이런 저를 바꿔보려고 오늘은 용기 내서 말 걸었는데 너무 횡설수설해서 아무 말이나 해버렸어요. 첫인상이 이상한 애로 찍혔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친구가 기분이 나빴으면 어떡하죠?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학교 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저는 왜 이럴까요? 진짜 왜 친구를 잘 못 사귈까요? 사연의 내용은 힘들다는 사연이지만 좀 귀여운 학생의 사연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힘든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학 갔을 때 저는 지금 기억나는데 전주에서 전학을 왔다. 전주가 어디냐 촌놈 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장면도 사실 지금도 남거든요. 그 정도면 트라우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그런 건 너무 강렬해요. 그런 트라우마 딱 있으면 새 학년에 뭔가 올라가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아마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대 정도의 학생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10대에서 또래 집단과의 교우관계, 같은 반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게 세상의 거의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학년이 바뀌고 반배정 새로 받고 할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게 이 친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자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문제가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는데 아마 불안도 긴장도 무지하게 높은 친구고 이런 친구들의 문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손을 들고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앞에서 뭔가 자신을 오픈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불안도 긴장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율신경 중에. 그러면 이제 동공 커지고 식은땀 나고 심장 빨리빨리 뛰고 그러면서 머릿속 하얘지고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얘기한 대로 친구한테 용기를 내서 말은 걸었지만 횡설수설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것 같고 맞아. 그러니까 난 더 말 걸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귀인하게 되고 참 힘들 것 같아요. 이 친구 뭐 사용포증이다 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불안 긴장도가 높은 친구 그래서 낯가림도 있고 타인에게 나를 오픈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교장 선생님 훈화라고 그래서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이는 거 우리 때 있었는데 무슨 직위를 맡은 것도 아니야. 돌아가면서 하는 주번인데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뭘 읽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주번 대표. 네. 별것도 아닌데 그냥 쭉 읽으면 돼요. 근데 왠지 그 위에 올라가서 들고 읽는 게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워야 되겠다. 멋있어 보려다가 큰일 난 케이스. 그렇지. 분명히 딸딸딸 외웠어요. 외우는 건 잘했으니까.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와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딱 올라갔으니까 전교생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여. 눈도 안 보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마지막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내가 진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려오는데 내 친구들이 연락 웃고 있고 분명히 헛소리 했겠죠 아마.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또 뭐 이렇게 각반 대표 모여서 무슨 토론하는 게 있었거든. 아, 그것도 준비를 많이 했지 또. 중요한 게 내 순서가 딱 되는 순간 목소리를 내는데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내가 아는 순간. 아, 최악이야. 아, 그 순간 이제 완전 아우 이렇게 돼가지고 최민수 씨의 명대사. 아, 나 지금 떨고 있니? 있네. 떨고 있는 거 아는 순간 망하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분도 진짜 용기 내서 말을 건넸는데 막 목소리는 떨리고 내용은 어문 소리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걸 내가 느끼고 얘는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 나는 이제 누구한테 말 안 걸어야지 먼저 못 다가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확 어떤 성격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은 제가 관종처럼 보이지만 어렸을 때는 별명이 방한퉁수였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정말 얘는 사람들 앞에서 뭐 친척들 모였을 때 막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라고 하면 겁나 잘하고 좋아했어 심지어. 어릴 때는 막 그 즐기는 관종이었는데 난 어느 순간 이게 더 불편해진 사람이 됐고 형은 오히려 되게 편해지는 관종이 됐죠. 뭐라고요? 뭐 편해지긴 했지만 관종처럼 보일 뿐이야. 뭐 알았어. 알았어. 아까 얘기한 대로 4학년, 6학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노력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들하고 엄청 잘 어울려요. 지금은 진짜 슈퍼 핵인싸죠. 어디 가도 5분 만에 막 뭐 하는 5년 안 사람처럼 5분 만에 친해져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진짜. 진짜 첫 만남에 형 동생 만들기는 1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진짜 많이 공감이 가서 많이 힘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노력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전엔 다가간 적이 없어서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도했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나는 이런 애, 나는 애들한테 이상해져 버린 애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 보면 조금씩 편해져요. 이 낯설음을 없애는 데는 익숙함밖에 없거든요. 반복을 해서 이 친구들과 대화하고 말을 처음에 걸어보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느 순간 좀 편해지고 좀 더 잘하게 되거든요. 지금 시기에 이거를 좀 잘 해놓으셔야 성인이 됐을 때 대인관계도 좀 더 편해지거든요. 이거는 또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보시란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전학을 갔을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이 한번 있었고 재수를 하러 이제 서울에 갔는데 그때 이제 청담동에 있는 학원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도 전 전주에서 온 촌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거기서 처음에 야 난 누구야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이런 거를 제가 못했던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에 막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있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일기를 쓰고 책을 읽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친구가 어느 순간 생겨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트레스를 받고 필요가 생기면 어떨 때는 회피를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투쟁을 해야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나한테 익숙해지는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회피가 일단은 많이 그치.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투쟁으로 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약간 내가 지금 뭔가 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때는 일기 같은 걸 쓰면서 나 스스로랑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해보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말을 거는 용기를 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난 또 칭찬을 스스로에게 해주기도 하고 아 근데 이러이러한 게 내가 부족했구나 난 다음번에 조금 더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편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고 이런 거를 적어 나가시다 보면은 자기 자신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것들이 축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때가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회피라는 전략뿐만 아니라 투쟁이라는 전략이 그치.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힘들 때는 일단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스스로 좀 정립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와의 만남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치, 네. 나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 더 일기를 쓰실 때 그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머물 때는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맞아요. 그래서 쓰세요. 친구한테 첫 말 걸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 쓰시면 생각 정리가 훨씬 잘 되고 그건 머리에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당황하고 긴장한 상황에서도 조금은 자연스럽게 그 말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 하세요. 도움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연습 많이 하시라고 하셨는데 다양한 그 도전을 반복하시면서 이런 거는 극복해 나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 걸었는데 별로야. 그럼 저렇게 말을 걸어보고 왜 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해보면 아 내가 조금 너무 마음만 급한 채로 앞서갔구나.
사실 대화라는 게 잘 이어가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경청만 잘해도 진짜 그치. 잘 이어갈 잘 들어주면 돼. 잘 들어주면 사람들은 대부분 결국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누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 자체를 다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먼저 내가 그걸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다가가 보는 거, 그리고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그 얘기를 좀 들어주는 거. 전 친구들한테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타인에게 진짜 관심을 많이 보여주는 거가 그 사람한테 사실 굉장히 큰 어떤 기억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관심을 보여주고 그 관심의 대상의 얘기를 내가 잘 경청해주고 이것만으로도 시작이나 어떤 유지나 이런 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어떤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냥 아 그래? 하면서 리액션만 잘해주더라도 대화는 잘 이어지고요. 그 친구와 굉장히 친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근데 또 나 혼자 리스너 역할을 하고 있고 싫은 티를 못 내는 때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난 이게 아닌데 맞춰주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후에 이제 문제고 일단은 관계 형성을 그런 식으로 해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저희가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인드 카페에서 마침 첫 만남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3월 23일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마인드 카페에서 할인 쿠폰 네 가지를 드린다고 하니까 다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만이 만남은 아니죠. 소중한 반려동물들과 만난 그 순간에 대해서 적으셔도 마인드 포스트잇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심리상담 1회 무료 이용권도 주신다고 하니까 반려동물들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많은 사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